어디로 갑니까? 어디 갑니까? 저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셀라셀라 셀라셀라. 아, 저쪽은 누가 이겼을라나. 아시아 프리스가 했을 것 같은데. 그 힘을 얻어서. 이기현장이라는 말이 오늘 지금 한 3만여 대의 오토바이가 이광수 씨가 차량을 비급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 소원을 이뤘군요. 네, 네. 지금 이광수 씨는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베트남으로 국적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 아, 다 러닝맨 좋아해주신 거지. 네, 지금 4시간 반 만에 처음 보이는 강길이 플랜카드. 하지만 이광수 씨를 보고 바로 플랜카드를 지금 옮겨 이광수 플랜카드로 바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없지. 바로 이광수. 그러지 마세요. 아니, 감사한데요. 베트남. 아, 너무 좋아요. 이광수 씨의 플랜카드 함께 들려준다는 이 순간 자체가 정말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뒤쪽 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정말 저 뒤로 지금 한 2km 정도 지금 오토바이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지금 베트남에서 5년 동안 사신 분의 또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이런 풍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버지와 아이들도 있으십니까? 에이, 우리 다 몇 명인데 지금. 72층은 또 높다. 야, 이건가 이 건물이? 응. 와.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 맞아, 맞아. 우리나라 기업. 네. 그건 있더라. 이 빌딩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높대. 그거 아세요? 이 빌딩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높대. 야, 방금 했잖아. 진짜 특이하다. 땄어, 땄어. 땄죠. 와, 미쳤다. 정말. 정말 진짜 잔다르크다. 네. 정말 예능계의 잔다르크야. 1, 2, 3, 4.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야. 근데 밖에서 오빠 바디야. 못 봤어, 못 봐. 이렇게 문제가. 먼저 봐. 야, 너 좀, 요즘 들어서 그 멍기가 진짜 요즘 최고 절정이잖아. 아, 오늘 좀 절정이었어. 니가 좀 멍기가. 와, 말도 안 돼. 야, 잘 안 보여, 다행이다, 야. 어, 불 때문에. 이게 구름이죠.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진짜 높다. 아니, 병 그렇고, 칼 획득 못 하셨나봐요. 야. 있어, 러닝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러닝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아시아를 누비며 어렵게 획득한 단검인 만큼 단검을 많이 획득한 팀이 훨씬